신입석 소장이 포착한 이슈 두 번째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용 의료기기 3대장인 제이스 메디칼의 공개 매수가 진행되면서 풍선 효과로 인해 피어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판매가 확대돼서 업종의 주가가 최대 30%가량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2분기가 통상 성수기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기대감이 더 지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입석 소장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주가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 가는 거에 올라타야 됩니까?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일단 그 얼굴을 가꾸는 거에서 화장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이 시술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용기를 더 내면 수술이거든요. 수술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쵸. 피를 많이 보는 거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면 윤곽술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시술. 뭐 보톡스 필러는 많이 있었는데 보톡스 필러는 주사 바늘을 직접 찔러서 들어가는 침습이고요. 요즘은 비침습이라고 들어가지 않는 비침습 시술이 유행하죠. 거기에 뭐 방식이 고주파냐, 초음파냐, 레이저냐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많이 불어오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레이저 의료기기의 대표 주자는 루트로닉이었거든요. 네. 근데 루트로닉을 치면 안 나옵니다. 상호펀드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쵸. 상장 폐지를 시켜봤죠. 상호펀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상장회사 싫다 이거예요. 상장회사 하면은 맨날 주주한테 눈치 보고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저 대표 의료기기 루트로닉은 나갔고 거기다 이번에는 또 프랑스 상호펀드 아키메드라는 곳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공개 매수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이슈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초소형 레이저 의료 및 미용기기 제조업체 라메디텍이 17일, 일주일 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했을 때 6월 5일과 7일 날 일반 공모 청약을 했는데 2,14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과 5조 5,6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집됐어요. 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남은 돈이. 네. 그리고 일반 청약이 이틀을 걸쳐서 보통 있고 그 전에 공모가를 결정하는 거는 그쵸? 기관을 모아놓고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해요. 근데 공모가 희망 밴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400원에서 1,2,700원 정도를 우리 타겟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결정해줘 네.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상장하기 전 지금 기업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화장품에서 K의료기기로 넘어가는 요 시장의 흐름에 불을 덧붙는 이런 이슈들이 팡팡 터지고 있죠. 네. 자, 근데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요. 이거 분석하니까 VC들이 그냥 상장하고 바로 자금 빨리빨리 회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야기인 것처럼 상호펀드들이 또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또 이런 식으로 사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안 좋게 굉장히 다루는 유튜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상호펀드가 뭐 주가가 잠깐 오르고 저기 이제 뭐 원하는 가격에 팔아주는 거는 사주는 건 좋아요. 그쵸. 옛날에 맘스터치도 네. 그랬잖아요. 그냥 맘스터치가 하도 개모의 손길 하면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래서 그 가맹점을 찾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이벤트도 하고 했지만 네. 이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맨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냥 귀찮은 거죠. 나가버렸어요. 나갈 때 이 정도 가격에 사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고 투명하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비상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엄청난 제약이 있는 거죠. 그쵸.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미국처럼.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상장회사는 그냥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다 돈을 세금을 내야 되세요. 수수료 말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 주주들한테 불리한데 상호펀드한테 좋죠. 빨리 그냥 눈치 안 보고 성장시켜가지고 빨리 비싼하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도 손을 대고 있어서 이러다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랬어요. 그랬죠.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치과 의료기기인데 걔도 상패를 시켜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럼 제이시스 메디카 클래시스까지 다 없어지면은 미용 의료기기 뭐 어떤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온갖 분칠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그쵸. 결혼식 날 거기에 속을 치면 안 되죠. 민낯이 뭔지를 알고 달려드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양면에 얼굴이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좋은 흐름이지만 그러면 주가 흐름 좀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고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흐름, 특히나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최근 꾸준하게 주가가 5만 원대로 레벨업한 다음에 5만 원을 웃도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사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인 볼류머가 미국 FDA 승인이 앞당겨지면서 현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내에 미국 유통사들과 협력하기 위해 두 곳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주가를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확인되고 있고요. 제이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60원대 그리고 최근에 비침습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반등을 하고 있는 침습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휴젤과 메디톡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보톡스 균조와 관련된 분쟁이 나왔었는데 지난 11일쯤이었죠. 관련해서 휴젤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전거래일에도 6%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주춤했다가 인도네시아로 필러 제품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 저점을 딛고 6%가량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습 관련 기업 들이 비침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 디바이스 관련 기업인 APR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보시게 되면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증권가에서는 50만 원을 웃도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홈 디바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돈이 되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나 VC 쪽에서도 빠르게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욕심쟁이처럼 안정적인데도 수익을 잘 주는 그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 네.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클래시스 가셔야죠. 무조건이에요? 2017년에 클래시스 가격이 2,760원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56,900원. 물론 이게 뭐 계속 간다는 100%의 보장은 없으나 그동안 계단식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거. 송파구 문정동 사시는 분은 거기에 공장이 계속 증설되는 소식을 보시면서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도 볼 수 있죠. 수출 데이터 확인하는 곳에 들어가서 문정동에서 미용 의료기 수출된 건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거기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방법 알려드릴 텐데. 좋아요. 어쨌든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침습의 대명사는 필러 보톡스. 그 바늘로 찌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속으로.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건 엘러간의 보톡스죠. 엘러간의 보톡스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나 뭐 이게 이름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톡스 대명사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한 거는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미용 의료기기가 강한데 침습 부분에 메디톡스 무슨 대웅 뭐 이런 휴젤보다 비침습 부분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이런 것들이 더 강하다. 네. 그럼 우리가 비침습에서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그중에 이제 제일 잘 가는 건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에서는 이제 또 나뉘는데 초음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뭐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하이프라고 이 지금 기술을 명명했는데 네. 하이프의 슈링크가 일단 저 대표 아이템이고요. 네. 고주파로 하는 거는 볼류머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그 저기가 있죠. 당연히 기둥이 있었겠죠. 누굽니까? 여기에 울세라란 써마지라는 쌍벽이 있어요. 울세라가 초음파고 그 고주파로 하는 게 써마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 보톡스 필러, 침습에서는 보필러. 그냥 합쳐서 이제 주름을 피고 바람을 넣는 걸 같이 하고 비침습에서는 울세라 써마지를 섞어서 울써마지로 이렇게 패키지로 팔아요. 그거에 국산화에 성공해 가지고 이거를 좀 장벽을 뚫은 게 클래시스죠. 그래서 슈링크랑 볼류머에서 뭐 지금 뭐 볼링 볼류머 이렇게 불러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게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거는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뭐죠? 뭐냐면 슈링크 유니버스 전에 거는 도트로 점으로 딱딱딱 찍어요. 우리가 300샷, 500샷, 1000샷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맞는 거예요. 점으로 300번을 때리는 거고 1000은 1000번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점으로 찍으면 여러분 사인펜으로 종이를 찍어보세요. 그럼 점 사이와 점 사이를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남는 구간이 있어요. 유니버스는 선도대요. 리니어. 그래서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똑같이 300샷을 하더라도 리니어가 있으면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의사분들은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미용 의료기기는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팔 수 있고. 소모품이 더 많이 팔리는 그쵸. 것이죠. 그리고 볼륨은 고주파로 하는 건데 이게 양쪽이 그 저희가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패키지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모델들을 다 비싼 모델을 쓰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수혜 씨도 그렇고 지금 이 김수현 씨를 볼륨어의 모델로 쓰는데 썼죠. 이거를 감안하고라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 클래시스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송파구 문정동에서 브라질로 의료기가 수출된 건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네. 매달. 이 실적은 분기마다 3분기마다 나오지만 그 수출 데이터는 한 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을 꽉 잡고 있는데 여기는 슈링크 유니버스가 꽉 잡고 있는데 볼륨어를 FDA 허가를 4월 달에 미국을 받았어요. 그쵸. 미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브라질에 비해서도 4~5배가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울세라 써마지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죠. 그 시장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죠. 뭘로? 아까 시간이 더 짧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카트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의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환자의 선택폭이 늘다. 그렇죠. 이게 뭐가 틀리냐면은 이게 틀려. 뭐 가벼운 데부터 그 두꺼운 데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TV라고 앞에 붙이는 거. 그 핸드피스에 붙이는 TV 훨씬 더 울세라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써마지보다. 소모품도 더 많이 네. 팔 수 있다. 좋습니다. 클래시스를 넘버탑, 넘버원으로 골라주셨어요. 그렇다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시고 계세요? 클래시스를 제가 놓쳤으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네,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이오 쪽으로만 계속 이제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지난 1월 8일자에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월 5일자, 1월 8일자에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마 이제 상승했던 원인이 뭐였었냐라고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출시했던 이 마데카 프레임이 1년 만에 뭐 매출을 200억 달성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동국제약이 2015년도에 센텔리안 24와 함께 이제 마데카 크림 출시를 했었고요. 이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용기기 마데카 프레임을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펀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5월에는 또 이제 중소형 가전업체 개발 및 생산업체인 위드닉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봤을 때 이 동국제약이 이제 이 그러니까 뷰티 쪽의 공략을 계속 지금 탄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성장세가 좀 굉장히 좀 탄력이 높은데 매출 기여도가 이제 2019년도 26%에서 2023년 되니까 32.5%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매출 규모도 굉장히 탄탄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제 동국제약이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데카솔로만 기억되던 동국제약이 이제는 뷰티 시장에서의 강자로 또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주목을 해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을 포함해서 대형 제약사 들도 요즘 뭐 자체적인 화장품 브랜드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마데카에서 이야기하는 대웅제약에서도 뭐 후시딘이라고 해서 이런 화장품들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 화장품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제약주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